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.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.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. 한 사람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. 아멘.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그 시험에 그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서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.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왔습니다. 아마도 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.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할 말,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. 우리는 뭔가 좀 더 뛰어나고 또 이제 단단한 그런 신학적인 또 이 율법에 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것이다. 이런 경쟁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. 또 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던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좀 이겨봐야 되겠다. 예수님을 어떤 곤경에 빠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, 율법의 전문가죠.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또 율법을 연구하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.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?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. 근데 여기서 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? 라는 이런 질문이요. 왜 이 질문이 시험이 될까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에 뭐 이게 크다, 이게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면 다른 건 어떻습니까? 다른 거는 그럼 뭐란 말입니까?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?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하고 시비를 걸 수 있는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.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사들도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. 뭐 계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율법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 중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, 이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, 뭐 이런 식으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. 이 계명을 이제 가장 크다 말씀하면 아니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더 큰 거 아닙니까? 왜냐하면 이 다른 신들 이거 뭐 우상인데 우상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그 신들을 둘 수 있고 그 신들을 또 섬기게 되는 거일 테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더 큰 계명이 아닙니까? 뭐 이런 식인 거죠. 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가장 크다라 그러면 아니 도둑질하는 계명이 더 큰 계명이 아닙니까? 도둑질하는 거 생명을 훔치는 거니까
더 큰 게 아닙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시비와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시험이 될 만한 질문이라고 가져와서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. 신명기 6장 그 쉐마 말씀이죠. 누굽니까? 율법사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신명기 6장 쉐마에서 하고 있는 말씀,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,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그 말씀이죠.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입니다. 그런데 여기 하나를 더 더해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,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,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덧붙이시고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아까도 이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물었고 또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계명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. 강령이라는 뜻이요. 사실은 요약 혹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. 여러분 요약과 핵심이 무엇입니까? 여기에서 출발해서 핵심이라는 것 여기에서 출발해서 모든 게 다 나온다는 뜻이죠.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의 계명들이 뭐 몇 개죠? 몇 개였죠? 614개인가 이렇게 되는 많은 그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이 어디로 요약되는가?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?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.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. 물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방법이 있었습니다.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. 여기에서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그 율법들이 나오게 된다.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정말 이 사두개인들만 대답 못할 정도로 할 말을 잃도록 만든 대답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정확한 그런 대답을 주님께서 해주신 거죠. 핵심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주님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의 모든 그 이 순종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요 또 강령으로 우리가 좀 저희들 자신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 나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좀 헷갈려하고 또 저희가 분별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돌아가자는 거죠.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사랑의 그 계명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.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 돌아가자는 거죠. 사실은 우리가
이 사랑의 문제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 뭐 여러 가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우리 생각할 때마다 여기로 돌아가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.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 바울 사도가 그 말세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뭐 쾌락을 사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. 우리들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인가? 왜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고 어려워하는가? 대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려는 것인지 그 우리 속에서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이 되겠죠.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,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런 신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 말입니다. 특별히 이 우리 삶의 모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지 무엇이 나로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사랑의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계명을 준수하는 것 우리가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런 동기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모든 동기들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목숨을 다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. 힘을 다하여라는 말씀이 더해지죠.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에 이런 결정을 하려는 것인지 이런 선택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랑의 그런 동기가 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.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오히려 질문을 하나 더 하십니다.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? 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. 그럼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겠죠. 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많은 그 증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았어요. 자, 그리스도는 곧 다윗의 자손,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셨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하세요. 시편을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표현이 나옵니다. 그 말씀이 이제 46절에 44절인가요? 44절에 기록되어 있죠.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고요. 성부 하나님 주께서 내 주께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씀하죠.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.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냐는 거죠. 그런데 주라고 부른 사람이 어떻게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. 그렇죠. 뭔가 좀 그냥 다윗의 자손 으로서만 생각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논리 내지는 생각 이상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해와 논리와 설명 이상의 분이시라는 거죠.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이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 한 율법사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답 모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 동기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도록
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,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그 이해 이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 이상의 그런 설명 이상의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자신의 내면에 담겨있는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,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인지,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 이상의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 이외의 것을 더 사랑하느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라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잘못된 그 사랑의 모습들 우리 살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.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,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주님 저희 자신을 지켜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,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